과자가 포시시시시 포시시시 이렇게 많이만 안 먹으면 되지. 조절할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이어트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온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짜잔! 바로 다신샵의 통밀당 단백질 크리스피 롤이에요. 일단은 치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제품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통밀당이죠. 통밀로 만들었고요. 맛은 치즈 맛이에요. 총 40g에 칼로리는 218g이고요. 나트륨 80mg, 탄수화물 17g, 당류 3g, 식이섬유 1g, 지방 10g인데 트랜스지방 0g이고요. 포화지방 4.6g, 콜레스테롤 12g, 단백질 10g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구매한 건데 유통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넉넉하고요. 자, 일단은 말해 뭐해 맛부터 봐볼게요. 여기 옆에는 손쉽게 절취할 수 있는 절취선이 있고요. 일단 냄새는 그냥 고소고소고소 난리 났어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크기는 요만해요. 요만요만. 크리스피 롤이라는 과자가 팔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더 굵고 그거의 반 정도 길이 되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하나 더. 솔직히 기존에 파는 일반 크리스피 과자보다는 조금 퍽퍽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겉에가 조금은 아삭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약간 사또밥 먹는 기분? 이거 사또밥 기분 나. 사또밥처럼 과자가 포시시시시 포시시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과자 형태를 이루어 놓은 것 같고요. 안에도 치즈가 진한 것보다는 연한 크림치즈로 부드럽게 사라져요. 이거는 우유랑 먹어야 맛있는가? 우유랑 먹으면 뭔가 미숫가루 맛날것 같은데? 지금 계속 씹다 보면 너무 강한 맛은 아니고 은은하게 있는 미숫가루 맛에 거기에 치즈가 살짝 올라간 기분? 딱 그런 맛이에요. 입에 넣자마자 너무 강하진 않은데 은은하게 부드럽게 오는 그런 맛이에요. 문제는 이런 아이는 질리지 않아서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점. 많이만 안 먹으면 되지. 조절할 수 있으면. 현미, 옥수수, 흑미, 기장, 차조, 새보리, 수수, 검정콩, 메밀, 녹두. 국산으로 10가지 혼합곡물이랑 통밀가루 등 여러 가지의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더 미숫가루 같은 맛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하필 우유랑 같이 리뷰를 하고 싶은데 집에 우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뭔가 사또밥 기분 날것 같아요. 일단 한 입만 더 먹어보고. 목이 조금 막히지만 10점 만점에 8점 갑니다. 특히나 아이들한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이어트 할때 아이들과 같이 먹어도 좋을 만한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 가지고 왔는데요. 짧은 영상으로라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잊으신 거 없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결국 우유를 사왔어요. 통밀당 우유에. 요 맛이지. 우유에 꼭 드세요.